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문학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2022년 제13회 하고 있고요. 김병훈 작가님의 기다릴 때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구도가 참 좋아요. 한 친구가 한 친구의 집에 찾아가죠. 근데 그 친구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 친구를 기다리면서 그 친구의 와이프와 대화를 합니다. 이런 구도예요. 나는 남자고 와이프는 여자죠. 대화를 하면서 뭔가 밝혀져요. 근데 그걸 따라가는 소설. 어떤 뭔가 스토리가 있는 이 긴장감이 흘러요. 서스펜스가 느껴지는 구도가 참 탁월하죠. 주호의 초대를 받은 건 보름 전이었다. 그나저나 얘는 사람을 불러놓고 어디를 간 거래요? 근데 이게 스토리에 보면 인주씨가 주호랑 살거든요? 근데 나는 소설가입니다. 소설가인데, 남성과 남성이 살아가는 소설을 쓴 거죠. 퀴어 소설. 퀴어 소설을 썼는데, 이제 이런 대화가 오고 가요. 제가 밑줄 친 부분부터 한번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질문하다가, 그쵸? 요즘 게이 소설이 참 많이 나오죠. 주희 씨가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때 나는 그 말을 뜻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고, 혹시 근래에 출간된 다른 퀴어 소설도 읽어봤는지, 읽어봤다면 어떤 게 좋았는지를 물었다. 사실 다른 책에 대한 감상은 궁금하지 않았으나, 계속 내 책에 대해 말하는 건 겸연쩍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인주 씨는 다시 내 소설 얘기로 돌아갔다. 오늘 함께 고기를 구워 먹자는 아이디어도 주어와 내 소설 얘기를 하다 나온 거라고 했다. 왜 2부에서 김학수가 커밍아웃을 앞두고 마음을 다잡듯 전 애인이 사는 상장으로 가잖아요. 산장은 사실상 폐가여서 거기 거실, 부엌, 서재 같은 공간을 모두 옥상 위 천막에 만들어 놨고요. 저는 거기서 두 사람이 생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더라고요. 밥을 해 먹고 책을 읽고 노래를 듣는 그 일상적인 순간들이 오히려 그동안 서로에게 못다한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연극하던 시절을 재현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물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좀 그랬지만요. 나는 점차 비극으로 치닫는 소설의 후반부가 인주 씨의 취향은 아닌가 보다 생각하며 쓴 웃음을 지어 보였고, 산장 장면을 좋게 해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대답했다. 그 장면은 커밍아웃의 스펙터클이 모든 걸 휩쓸기 전에 폭풍 전야와도 같은 나날을 담고 있었기에 나도 마음에 들어 하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진 인주 씨의 말은 나를 잠시 갸웃하게 만들었다. 아, 그리고 지난번에 윤범 씨가 보내주신 와인이요. 너무 잘 마셔서 한번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말백은 처음이었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저한테까지 마음 쏟으셔서 감사했어요. 사실 그때 제가 주호 씨한테 저도 그 캠핑 따라가면 안 되냐고 투정을 좀 부렸거든요. 제가 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윤범 씨가 궁금해서요. 근데 주호 씨가 이건 두 사람의 단합대회 같은 거라면서 딱 잘라 거절하더라고요. 어찌나 서운하던지. 아, 나는 순간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그러니까 캠핑은 무엇이고 말백은 무엇이며 와인 선물은 또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주춤했으나, 일단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넘기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강렬한 예감에 그 모든 얘기가 낯설지 않은 것처럼 양쪽 입꼬리를 느릿하게 끌어올렸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서로 떠보는, 정확히 말하면 인주 씨가 나를 떠보는, 결국 뒤에 밝혀지죠. 이 주인공 화자와 주호. 화자는 주호에게 어떤 연인 감정도 못 느꼈지만 주호가 나를 좋아했던 거죠. 좋아했는데 그걸 이제 같이 사는 인주 씨가 느꼈던 깨달은 거죠. 집필 전 주호에게 인터뷰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던 건내 주변에서 잠시나마 배우로 살아본 사람은 주호가 유일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호가 배우가 되고자 했던 그 시간들이 내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호는 우리가 게이 인권단체의 독서 모임에서 처음 만난 2012년 겨울 무렵부터
더는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된 2016년 가을 무렵까지 배우를 꿈꿨다. 근데 주호를 보면서 나도 예술가의 꿈일 거야. 결국 언젠가부터 주호에게 내 멋대로 일종의 동료의식을 품게 됐다.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꾸며 소설도 멋도 아닌 것들을 꺼내기던 당시 나로서는 분야는 다르지만 어쨌든 예술이라는 명분 아래 뭔가를 시도해보는 주호의 모습에서 동질감을 느꼈던 것이다. 근데 인터뷰하면서 배우의 꿈은 접었다. 아버지 친구 운영하는 의료기기 업체에서 경영지원 업무를 배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연애를 해요, 주호가. 하긴 나도 놀랍긴 해, 내가 연애를 하다니. 아니, 어떻게. 뭐, 어떻게야. 아니, 너는, 내가 뭐. 그래, 너는 한 번도 너를 게이라고 단정한 적은 없었지. 주호는 처음 독서 모임에서 만났을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게이가 아닌 양성애자로 소개했고, 그 이후로도 이따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은 정체성이라는 건 변형되는 것이고 확장되는 것이며, 언제든 재정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니까. 성소수자의 사회적 가시화나 시민권 획득, 동성원 법제화에 대한 책을 주로 읽는 모임 안에서 주호는 낯선 존재였다. 젠더 다양성이나 해체를 운운하는 주호를 다들 머리로는 이해했으나 가슴으로는 아니었고, 그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힘겹게 받아들인 정체성을 공고히 할수 있는 경험이지, 다시 혼란해지거나 불안해지는 경험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비슷한 삶의 궤적을 그려온 사람들을 직접 만나야만 느낄 수 있는 위안과 위로, 소속감이 절실했고, 모임은 모든 성별과 정체성을 환영한다는 기조를 내걸긴 했으나, 어쨌든 게이 정체성을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었으니까. 아,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소수자 안에서도 소수자 안의 소수자인 거죠. 주어가. 그러니까 소수자들끼리도 서로 차별할 수 있다. 서로 이해를 못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건드린 거라고 봐요. 게다가 우리는 양성애자에 대한 묘한 반감을 갖고 있게 됐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양성애자를 취할 것만 취하는 디나이얼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고, 아직 주어가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거나 제대로 된 사랑을 못 해봐서 미적 끌림이니 플라토닉 끌림이니 하는 말장난이나 일삼는 거라고 뒷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실제로 주호는 그때까지 그럴듯한 성 경험이 없었고, 뭐 이렇게 좀 나와요. 하지만 나는 그런 주호가 마음에 들었다. 이런 것. 이랬던 것. 그래서일까 어느 날 주호가 자신을 무성애자로 정체화했을 때, 뭐? 그리고 더는 미룰 수 없는 학교 졸업을 핑계로 독서 모임의 발길을 끊었을 때도 우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무성애자 주호. 너 무성애자라며? 에이섹슈얼 그거라며? 이젠 아니야? 다시 뭐 양성애자로 돌아가기로 했어? 에이섹슈얼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어떻게 연애를 해? 하지 연애? 주호는 에이섹슈얼 커뮤니티에서 인주 씨를 만났다고 했다. 개개인의 특성이 모두 달라 구성원들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요약하자면 타인에게 성적인 끌림을 느끼지 않거나 적게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 나는 언젠가 주호에게서 그 모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무슨 트라우마가 있느냐는 질문을 한번 이상 받아본 적이 있고, 아직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만나 그런 거라는 위로를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으며, 섹스를 안 해봤거나 원치 않기 때문에 어딘가 모자란 사람 취급받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했지. 이쪽에서는 너희가 총기 난사를 당하는 것도 아닌데 왜 성소수자냐는 비아냥거림을 듣고, 저쪽에서는 안 하고 사는 게 무슨 대수라고 특별한 척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눈총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게 에이섹슈얼 무성애자들인 셈이죠. 아, 정말 잘 잡았어요, 주제를. 이랬던 주어. 거부감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부감이 나를 압도했다. 주호 씨는 자신과 인조 씨 모두 타인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으나 로맨틱한 끌림을 느끼는 유로맨틱이라 했고,
자신은 양성 모두에게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는 논모노 로맨틱. 인주 씨는 이성에게만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는 모노 로맨틱이라고도 했다. 재밌죠? 이런 단어들. 유로맨틱, 논모노 로맨틱, 모노 로맨틱. 이런 단어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니, 동성애뿐만 아니라 그냥 이런 것도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알기 위해서.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알아, 복잡하지. 나도 헷갈려. 나는 정체성이라는 게 필요하면, 장착했다, 싫어하면, 싫증나면 벗어버리는 게임 아이템 같은 건가 싶어. 헛웃음이 나왔고, 도대체 어떻게 성적인 끌림을 느낄 수 없다는 건지 이해 못하고 있죠. 아니, 그럴 수 있대도 그건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일정 기간의 상태가 아닌지 묻고 싶었다. 만약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거라면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 그러니까 너희는 사귀는 건 맞지만 섹스는 못 한다는 거야? 안 하는 거지, 원치 않으니까. 여기 섹스가 중요하다는 가정이 암묵적으로 깔려 있죠. 안 하는 거지, 원치 않으니까. 너는 그렇다면 너희의 사랑은, 아, 나는 그렇다면 너희의 사랑은 우정과 어떻게 다른 거냐고 되묻고 싶었으나, 로맨틱한 끌림과 성적인 끌림은 엄연히 다르다며. 신체적 흥분과 성적 매력, 성적 쾌감 또한 다르다는 주어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그냥 입을 다물었다. 이런 거죠. 아, 정말 중요한 주제를 잘 짚은 소설 같아요. 근데 이게 하루는 주호 씨를 미행했다. 윤범 씨를 만난다는 날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미행을 했는데, 윤범 씨를 안 만나요? 못 만나요? 근데 주호 씨는 저한테 끝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 절반의 거짓말이랄까? 윤범 씨를 잘 만났다고. 같이 연극을 보고 산책을 하고 서점 구경을 하고 커피를 마셨다고요. 실제 안 만났거든요? 저는 한동안 의문에 잠겼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러는 건지, 왜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만난 척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새벽에 무슨 나쁜 꿈이라도 꾼 건지 제 팔을 꼬꾸라는 채로 잠들어 있는 주호 씨를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 사람은 윤범 씨를 만난 게 아닐까? 그날 이 사람이 만난 건 언제라도 연락해 만날 수 있는 윤범 씨가 아니라 이제 더는 만날 수 없는 윤범 씨가 아닐까? 이 사람은 윤범 씨에 대한 마음을 처분하거나 무효화하지 않고 끝내 간직해 보려는 게 아닐까? 혼자 걸으면서도 윤범이와 같이 걷던 길을 가고 같이 갔던 장소를 갔던 거죠. 지금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어떡해요? 저희가 무슨 사이였던 적이라도 있다고요. 주호 씨 말이 진짜였네요. 뭐가요? 윤범 씨는 죽어도 모를 거라고요. 나는 인준 씨가 말을 채 맺기도 전에 손을 내저었다. 무슨 말을 어떻게 들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단언했고 맹세컨대 우리에겐 아무 일도 없었다고. 걷다가 손끝이 한번 스친 적도 없는 게 바로 우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다음 이어진 인주 씨의 말은 주호와 내가 보낸 시절의 모양이 결코 같지 않으며 내가 말이 되지 못한 감정이나 생각이 복잡해지는 관계는 좀처럼 인정하지 못하는, 아니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라는 걸 실감하게 했다. 생각해봐요. 주호 씨가 그 독서 모임에 왜 그렇게 오래 나갔을까요? 조금만 얘기를 들어봐도 거긴 게이가 아니면 안 되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아, 이런 반전. 참. 그리고 이제 주호 씨가 도착해요. 밖에 엔진 소리가 나면서. 내가 주호와 인주 씨,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자신을 에이섹슈얼로 정체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알게 된건 그날로부터 반년여가 흐른 뒤였다. 자기 책에 어떤 걸 썼냐면, 차라리 무성애자였으면 좋겠어. 아무 감정도 못 느꼈으면 좋겠고, 누구도 사랑할 수 없으면 좋겠어. 이런 문장을 쓰고 만 거죠. 무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썼던 거죠.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책 속에 이런 무지와 혐오를 보란듯이 전시해놓고도 까맣게 몰랐는지, 이걸 중세를 펴면서 수정하면서 알게 된 거죠. 다시 만난 주호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을 때 주호는 대수롭지 않은 듯 웃어 넘겼다. 주호는 내 사과를 받아주었다.
받아주었다고 나는 믿고 있다. 그리고 주호는 인주 씨랑 헤어지죠. 그리고 인주 씨가 나한테 했던 말이 마지막 문장으로 나와요. 내가 써낸 그 모든 실패들 속에서도 인주 씨는 한결같이 나를 보면 말한다. 쓰면 좋겠어요. 우리에 대해 쓰면 좋겠어요. 이런 말. 쓰면 좋겠어요. 오늘 혹시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난 얘기 쓸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하죠. 쓰면 좋겠어요. 예? 우리에 대해 쓰면 좋겠어요. 그럼 5천 명은 버는 거잖아요. 그쵸?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윤범 씨.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예요. 저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요. 오늘 윤범 씨가 왔잖아요. 여기 베란다에 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윤범 씨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제 얘기예요? 우리 얘기지, 안 그런가요? 이렇게 이제 소설이 다 끝났어요. 이런 소설이고, 참 좋았습니다. 전잘 읽었고요. 소설의 구도도 좋았고, 한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날 좋아했구나. A 로맨스인가? 하여튼, 그 무성애자에 대해서도 알수 있게 됐던 정말 좋은 소설이지 않나. 제가 별표 친그 해설, 임정균 평론가님의 해설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개의 정체성에 천착하는 일을 소설 쓰기와 동일시한다. 다시 말해, 나의 삶이 곧 예술이 된다. 내 삶이 곧 예술이므로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이 예술의 진료라는 생각의 위험은 사소설적 경향을 띠는 동시대 소설이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하지만 커밍아웃과 진배 없었던 첫책 출간 이후 나가 경험한 환대는 삶과 예술의 동일시를 더욱 강화했다. 예술이 특수를 보편화하듯 나는 게이 당사자로서의 경험을 종차를 무시한 채 퀴어 당사자 모두의 경험으로 일반화한 것이다. 이런 위험성이 있죠. 내가 경험한 건 퀴어 모두가 경험한 거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른데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 발견은 나의 능동적 탐색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에야 그것이 과시해야 된 까닭은 인주가 나에게 주어가 도착한 소리를 들으셨냐고 묻는 의미심장한 목소리 있지 않을까. 이 소설이 암시하고 있는 텍스트 바깥의 목소리, 동시대의 문학을 향한 독자들의 성숙한 시선과 시대적 요청. 이제 인주의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너는 우리에 대해 써야만 한다는 거부할 수 없는 윤리적 요청으로 들린다. 에이섹슈얼의 삶과 경험을 과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우리 내부의 구획성과 그것들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지만 감추어져 있는 위계를 가시화하라는 문학 바깥의 요청 말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